내 생에 꼭 가봐야 할 유네스코에서 선정한 세계적인 유적지 베스트 7. 눈 감아도 생각나는 행복한 꿈의 한 자락 같은 인생에서 결코 놓칠 수 없는 시간을 만들어 보고 싶다면 이곳은 어떤가요? 이 세상에는 숨막힐 듯 아름답고 신비로운 유적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유네스코가 선정한 내 생에 꼭 가봐야 할 세계적인 유적지 베스트 7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류의 위대한 걸작, 인간의 창의력과 끈기의 산물인 역사적인 현장. 보기만 해도 숨막히는 경이로움을 발견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적인 유적지 베스트 7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7위 영국의 스톤헨지. 영국 스톤헨지는 영국 남부 위트셔주 솔즈베리 평원과 에이브버리에 있는 선사시대의 거석 기념물에 있는 열석 유적지입니다. 높이 8m, 무게 50톤에 달하는 거석 88개가 세워져 있는 선사시대 유적으로 누가, 어떻게, 왜 만들었는가에 대한 수수께끼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스톤헨지에서는 거석들이 이루는 고고한 구조와 그 배치에서 고대인들의 천문학적 지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태양의 위치에 따른 거석들의 배열이 만들어내는 장엄한 광경은 영원한 시간의 신비로움을 경험하게 해주는 시간 여행입니다. 6위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캄보디아 시엠립주에 위치한 앙코르와트는 12세기 초에 수리아 바르만 2세에 의해 옛 크메르 제국의 사원으로 창건되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종교적 건축물로 면적이 무려 163헥타르에 이릅니다. 이곳에 가면 거대한 탑들과 복잡한 조각들이 만들어낸 정교한 디테일에 감탄하게 됩니다. 새벽에 찾아오는 선명한 태양의 첫 빛은 신비로운 앙코르와트를 더욱 신성하게 만드는 순간입니다. 앙코르와트에서는 불교와 힌두교의 조화,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경이로운 공존을 목격하게 됩니다. 5위 이탈리아 로마 콜로세움. 높이 48m에 이르는 콜로세움은 고대 로마 시대의 위대한 건축물 중 하나로 로마 제국 시대에 만들어진 원형 경기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로마 시내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고 지금은 로마를 대표하는 유적지로 그 옛날 글래디에이터들의 용맹함과 대중의 환호 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합니다. 이곳은 고대 로마 사회의 생동감을 직접 느끼게 해주는 공간입니다. 4위 인도의 타지마을. 인도 아그라에 위치한 무굴 제국의 대표적 건축물 타지마을은 건축과 조각, 정원술 등 다양한 예술의 조화가 돋보이는 곳입니다. 무굴 제국의 황제 샤자한이 자신의 아내 아르주망 바누 배굽을 기르기 위하여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마치 그림 같은 모습으로 낮과 밤, 계절에 따라 그 색채가 변하는 모습이 압권입니다. 3위는 페루의 마추픽추입니다. 마추픽추는 페루 남부 쿠스코 서북부 지역의 해발 약 2200에 위치한 도시로 잉카 공용어인 케추아어로 늙은 봉우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쭉날쭉한 벼랑 위에 우뚝 선 화강암 도시 마추픽추의 낭만보다 더한 낭만은 없을 것이다. 마추픽추의 발견자였던 하이람 빙엄이 처음 보고는 천사를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국 예일대학교 교수였던 그가 우연히 16세기 기록을 보고 조사하던 과정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잉카 문명의 놀라운 건축기술과 자연과의 조화, 안개 사이로 번져오는 햇빛과 어우러지는 천연의 경관은 마치 미지의 세계에 온 듯한 환상을 선사합니다. 2위는 중국의 만리장성입니다. 지금의 서안시 동쪽에 위치한 화산 북쪽에 그 유적이 남아있습니다. 총 길이 약 5,000km에서 6,000km에 이르는 인류 최대의 토목공사라고 불리는 이 거대한 유적은 중국 역대 왕조들이 북방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세운 방어용 성벽입니다. 만리장성 위를 걷다 보면 벽에 새겨진 방어 전쟁의 흔적과 수많은 전설 속 이야기에 빠져듭니다. 고풍스런 마을 건축들과 푸른 물 야경을 실제로 본다면 그 엄청난 규모와 웅장함에 감탄이 나올 것입니다. 다 마지막 대망의 1위는 이집트 피라미드가 차지했습니다. 나일강 서쪽에 고대 무덤이 있는 태양신지대에 위치해 있는 피라미드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최고봉으로 공학적, 건축학적, 예술적 경이로움을 선사하며 오랜 세월 동안 인류의 상상력을 자극해왔습니다. 인간의 창의력과 끈기의 산물이며 거대한 석재 블록들을 어떻게 쌓았는지 아직도 연구자들 사이의 논쟁거리가 됩니다. 높이는 약 146.5m로 1311년에 잉글랜드의 링컨 대성당이 세워지기 전까지 약 3800년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답니다. 이 시리즈는 앞으로도 산, 바다, 강, 계곡, 사막, 빙하, 오로라, 유적지, 오대양, 육대주, 정말 이 세상은 갈 곳도 많은데요. 신비하고 재미있는 지구상의 스토리를 찾아 조사해서 내 생에 꼭 가봐야 할 최애 여행지 시리즈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위에 유적지에 대한 특별한 기억이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구독자님의 소중한 추억을 나누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